우리 대주님 사주로 봤을 때, 네. 우리 사주 대주 저 사주는 나란 동을 먹든지, 응? 네. 사업을 해나가든지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 네. 어? 근데 이제 머리는 똑똑해. 머리는 똑똑하지만 본인은 이 뭐라 그래? 조금 앞서간다고 그러는 거 있지. 네. 어? 예, 뭐를 해도 지금 내가 현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자꾸 앞서가려고 그러는 게 있어. 네, 맞아요. 지금 마음도,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공직이 있어요? 네, 맞아요. 어? 예, 그러면 있어요. 거기에 만족을 못 해. 네, 지금 그래요. 예. 어? 예. 만족을 못 하고 있고, 네. 다른 쪽으로다가 본인이 신경을 쓰고, 또 그러자니 공직에 있다 하니까 그거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나랏밥이니까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반 어디에 뭐 직원으로 뭐 회사를 다닌다 이거 네. 못하거든요. 네. 본인 사주가 그게 없어. 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사주지. 그리고 고비를 넘겨야 되는 사주야. 아. 고비를 겪어야 되고 고비를 넘겨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마흔이 넘어가면서 본인이 네. 이제 마흔이 넘어가면서 어떤 전환점이 왔을 거예요. 네, 지금 맞습니다. 어? 네. 마흔이 넘어가면서 본인한테 어떤 전환점이 오고 네. 내가 마흔이 넘어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쪽에 이게 그 전환점에 어떤 계기가 발생이 되고 본인이 네. 그런 어떤 부분이야. 그게 왔어. 본인이 마흔이 넘어서부터. 네. 마흔이 넘어서 왔는데 본인이 지금 한 어떤 뭐 사업적으로 됐든 지금 다니는 이 직업을 그만두고 네. 내가 다른 어떤 사업을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셨어? 그거 제가 투자한 사업이 이제 좀 이게 활성화되면은 그때 이제 제이플레임이란 게 설계를 해가지고 다 짜이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좀 이게 투자한 거 그게 좀 확 풀리면은 이제 그에 맞물려 가지고 이제 하는 게 플랜이 있어 가지고 계획 잡은 게 있어서 그쪽 계통으로 지금 갈 생각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외국? 외국에. 응? 예. 해외로 가려고? 네.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응? 예, 예. 그거 아직 안 돼. 그거 금방 어떻게 네.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네. 거기가 뭐 그 어떤 지금 본인이 투자한 데서 네. 그걸 활성화해서 금방 어떤 결과가 온다 네. 그게 조금 힘들다는 소리가 나온다. 조금 힘들어.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 근데 지금까지도 기다려온 것 같아. 네, 여기까지 지금 3년 가까이. 네. 그렇죠? 근데 이거 기다려왔는데 더 기다려야 돼.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네. 본인이 어떤 구상이나 어떤 생각을 해왔다 그러면 네. 거기에 차마 못 미친다는 소리가 나와. 그게 제 기대만큼. 그렇지. 예. 어? 그만큼 못 미친다는 소리가 나와서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또 한 번에 고민을 해야 된다. 또 한 번에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어떤 내가 투자 금액을 했으면 그 투자 금액에 대한 어떤 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투자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어떤 게 발생이 돼야 되는데 조금 한동안은 힘이 들 거다. 그 소리가 나와. 그래서 지금 다니는 직장을 금방 그만두지는 못한다. 네. 결론은 그만두지는 못하고 그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본인이 주시를 해야 돼. 여차하는 순간 잘못될 수도 있어. 좀 불안불안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불안불안하죠. 네, 솔직히 여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대출을 한 게 이것저것 끌어모아가지고 한 거라서. 네. 그렇지. 네. 불안불안. 본인 이제 직성으로 내가 물어보는 네, 거야. 맞아요. 불안불안. 본인의 직성 느낌이 있잖아. 네. 내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유쾌하게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어떤 내가 기대 어떤 기대를 했으면 네. 이만큼은 됐다. 어느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네, 그래서 그게 없다고. 네. 그게 본인이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것들은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네. 지금 그렇게만 본인이 알고 있는 거라는 거지. 지금 예, 그렇죠. 본인은 그게 어떤 전망성, 앞으로의 전망성이나 그런 걸 보고 본인이 그 네. 투자를 했다고 하면
잘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한번. 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뭐 아는 사람으로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죠, 예. 예, 예. 그치? 네. 그러면 이게 준비를 하라는 뜻이겠네, 그죠? 응? 준비를 하라는 뜻이겠네요, 지금. 그렇지. 아, 그것이 안 될 경우. 그렇지, 100% 게임. 그게 대란법이 없다는 예, 얘기예요. 예. 그냥 탁 떠놓고 얘기하면 지금 본인이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갖고서 이게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단 말이야. 그리고 시간 끌기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조금 본인이 시간을 조금 더 벌어야 된다.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기다리기 이전에 본인이 직성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네. 느낌이나 이런 촉이 있어. 네. 근데 이게 아니다 했을 때는 빼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낫다. 뭐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 네. 당연히 그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과의 어떤 관계에는 힘이 들었을 것이고 네, 분명히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지금 풀렸잖아요. 네. 코로나가 풀렸으면 당연히 그동안에 묶여있는 3년이 묶여있었다 네. 그랬지? 그러면 3년이 묶여있었잖아. 네. 3년이 묶여있으면 이제 코로나가 풀렸어.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뭐 반년은 됐잖아. 그러면 네. 이제 뭔가가 이게 막 기름칠이 돼서 그 안에 다 뭔가가 다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근데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요 이 땅 해야 되잖아. 네. 준비하고 있으면 땅 소리 맞추면은 뛰어야 되잖아. 하나씩은 뭐가 보이긴 슬쩍 보이긴 보이는데 그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이 본인이 뭐 외국에 그쪽으로 간다든지 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네, 그러면 지금, 예. 그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이제 풀렸으니까 어떻게 돼? 그 안에는 3년이라는 시간에 본인이 투자한 데서는 뭔가 돌아가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풀렸을 때는 본인이 뭔가 내가 결정한 대로 그 흐름을 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야. 말하자면 뭐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뭐 이게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어? 뭐 이런 연구가. 그럼 3년 동안 뭐 했는데? 3년 동안 뭐 했는데? 그거 그쪽 나라, 그러니까 필리핀 쪽에 뭐 하여튼 뭐 어떤데 그쪽 말레이시아 그쪽에 그 라이센스 받으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은 계속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 네. 올해 본인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문서가 이루어지는 형국이 들어있긴 해요. 본인한테 예. 문서가 있기는 한데 자 올해 지금이 음력으로 7월이야 네. 7월 그러면은 올해 본인 생월달이 8월이죠 네. 8월하고 추석을 넘겨서 예를 들어서 그게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서 언제쯤 이게 준비를 해서 내가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게 또 흐지부지 된다 하면 생각 달리 하세요.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예. 8월달 추석 넘어서야.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는 투자금을 반환받고 싶다 했을 때는 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 거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치? 예. 그러는 쪽이고 너무 물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주춤해갖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투자 받은 사람들을 조금 도와준 격이 됐다. 본인한테만 투자를 받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야 될 건 조심해서 가야 된다는 거야. 분명히 내가 일러줬어. 8월 추석이 돼서 이만저만 해서 그게 진전이 없다. 또 말로만 어떤 구체적인 얘기만 한다. 이렇다면 본인이 분명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추석 지나고 네. 그때 보셔야지. 그게 아주 중요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내가 말한 대로 뭐 돈을 나는 반환 받고 싶다.
손을 떼고 싶다 했을 때 거기서 어떻게 나왔냐 나오느냐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찾을 수 있으면 본인은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진짜로 아시겠죠? 네. 그걸 잘 보시고 직장 생활을 지금 공직에 있다고 본인이 하지만 본인은 항상 이 직장 생활에 목말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은 또 다른 거를 구상하고 또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야. 네. 여기는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야. 맞아요. 본인이. 네. 이게 아니다. 나는 좀 더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쪽으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계기가 또 온다는 얘기야. 본인한테. 그게 2년 뒤에요. 2년. 그러니까 20... 지금 마흔이 넘어서 본인한테 오는 어떤 계기 전환점이 왔는데 그게 본인이 너무 더디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제 5년 세월인 거야. 마흔이 된 시점부터 해서 내가 말하는 뒤 2년 뒤라는 거는 5년이라는 거야. 네. 5년을 허송세월 한 꼴굴이 되는 거야. 본인이 말하자면. 네. 그것 때문에 좀. 네. 그렇죠? 네, 그... 절대 본인이 남들은 공직에 있으니까 뭐 어? 저기 뭐야 정년퇴직 바라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편하게 산다 어쩐다 절대 본인이 그렇게 사는 사주가 못 돼요. 몸살 난단 말이야. 몸살 나. 나 가끔 답답해요. 막. 그렇죠? 예, 일할 때도. 예. 못한다고. 이게 내 길이 아니다는 생각이 이제 점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이제 본인이. 그리고 내 그릇이 아니다라는 걸 점점 느끼니까 그래지거든. 아.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어떻게 보면 어떤 직업의 변동, 이동의 변수가 들었으면 본인은 꼭 내 사업으로 다시 저기 움직인다. 네. 그게 45이다. 45. 아시겠죠? 네. 어? 그리고 저기 와이프 관계는 안 좋아. 예, 안 좋고 있어요. 맞아,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뭐 물어보나 많아요. 그거는 예. 딱 그 집... 같이 살아야만. 그 일부러 떠지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별거를 하고. 별거. 주말 부부 뭐 혼인 뭐. 그런... 주말 부부로 사세요. 예. 주말 부부로 안 살으면 이혼해. 본인네 본인 사주로는 내가 마누라 것도 지금 안 넣었는데 네. 본인하고 마누라하고는 이게 안 맞아. 코드가.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코드가. 그게 네. 생각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가치관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그 고집들을 서로 안 꺾는단 말이야. 그냥 그 고집대로 본인의 고집 맞아요. 저 각시의 고집이 그냥 밀고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좋아질 일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꼭 굳이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없지만 이혼을 피해가는 방법은 주말 보고 아. 별거 이렇게 해서 좀 각자가 네. 각자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이혼은 막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와 조금 내려놔 고집 씌우지 말고 그런 네.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와이프의 고집도 만만치 않은 거 네, 보여 어? 네. 만만치 않는 거로 저도 보여요. 만만치 않은데 그치? 그러니까 그래 둘이 그러니까 부딪혀 근데 좋아했을 때를 생각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를 생각해서 그냥 이혼을 선택하기보다 주말부부 쪽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떨어져 지내보세요 왜냐하면 생각은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 네 그치 그치? 근데 너무 살다 보니까 감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제 본성 네. 고집적인 이게 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집 부부는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굳이 나는 이혼하라는 소리를 잘 안 하거든. 왜? 본인의 성향이 그렇잖아. 어? 본인도 고집이 세고, 어떻게 보면 내 중심적인 것도 있어. 그쵸. 네. 어? 네. 내 중심적이고, 네. 또 가부장적인 것도 있어. 네, 제가. 본인은 예. 그죠? 나는 남자잖아 하는 게 있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있는데 와이프랑은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네. 또 다른 어떤 인연법을 안 만날 것 같아요. 만나겠죠. 본인은 안 변하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야. 예. 어디 가서 뭐 저기 할 저기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금 떨어져 별 주말 부부도 괜찮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 외국 일이 성공이 돼서 잘 되면은 본인이 조금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냥 뭐 별거도 아니고 이혼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가는 걸로 돼서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겠지만 네. 조금 그거는 한번 8월 추석 때까지는 보란 얘기예요. 아. 아시겠죠?
알겠어요. 또 물어볼 거 있으세요? 지금 이사는 지금 이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사는 상관없어. 예, 아 어느 때나. 이사는 상관없어. 아. 올해 문서가 있다 그랬잖아. 내가. 예. 뭐 이사는 상관이 없어요. 아. 제가 그 투자를 조금 이것저것 대출을 막 얘기해서 했거든요. 그렇겠지. 예, 와이프 솔직히 원래 들켰지만 이제 알게 됐지만. 그 때문에 더 싸웠겠군. 예, 그 때문에 엄청 싸웠거든요. 그래. 예, 1년 동안 엄청 싸웠거든요. 이렇게 미리 오늘 점을 본 이유는 뭐야? 어? 뭐가 터질 일이 있으면 먼저 막고 가자는 거잖아. 예방, 알면. 예, 그 의미로 왔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랬으니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속이 보이는 거지. 이제. 본인이 그냥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 목적으로 기다린다? 아니야. 아닌 걸로 보여.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때쯤 돼서 어떤 그 내용이나 뭐 그 어떤 구체적인 게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네, 오셔서 다시, 네. 오셔서 그때는 구독자로 오지 마시고 네. 그때는 이렇게 오셔서 네.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때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네.